근데 옆에 파티 같이 돌던 사람이 오 벨트 옵션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나 이거 꼈을 때 딜 몇 나오는지 궁금하다 어 그래서 한번 껴봐라 해서 줬었습니다. 껴고 나서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제가 블리자드 게임을 안 한 지가 아마 조금 된 것 같은데 블리자드에서 선물이 하나 왔어요. 왜 주셨지? 예전에 했던 약간 그런 건가? 박스가 하나 왔습니다. 택배 그걸 봤을 때 디아블로라고 적혀 있던데 뭐가 왔을지. 엄청 무겁습니다. 약간 고대 상자 박스 같은 느낌인데 이 앞에 로고가 적혀 있네요. 디아블로 2 레저렉티드 부활이라는 뜻인가? 그렇습니다. 디아블로 2가 이번에 리마스터가 됐죠? 아 디아블로 2 얘기는 일단 조금 이따 가도록 하고 박스 먼저 가죠. 여기 안에도 다 포장을 해놨네. 뭐가 일단은 뭐가 두 개가 있고 티셔츠 요건 뭐지? 포션 먹는 거야? 디아블로 2 근데 포션이 담겨있진 않네요? 내가 해먹으라는 건가?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 이유는 만화 체력 보라색 있어야지. 보라색 티셔츠도 까보자. 티셔츠는 이게 무슨 문양이었지? 참 같은데 그려져 있는 그거 같은데? 뒤에는 별 문양이 없어요. 뒤쪽에 이제 디아블로 2 레저렉티드 적혀있고 끝! 근데 밖에 입고 나가기에 뭐 썩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요 정도면 디자인 이건 뭐야? 뭐지? 오! 또 스크롤이야? 저번에 그 베타 키 받을 때 스크롤 그때 받았었는데 지옥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쟁이님. 레드렉션 9월 24일 출시 코드는 별도의 메일로 다시 준다고 합니다. 어! 플스5에서도 되네요? 나 플스로 해야겠다. 그렇지? 참 메모패드 메모지 동그란 메모지 4개랑 레모네이드 아! 이거를 이제 넣어먹으라는 거구나. 블루 레모네이드 수박 음료수 이렇게 두 개를 넣어줬습니다. 이거 펜은 어느 곳에나 잘 써지는 멀티초크펜 이거는 메모지 쓰는데 써라는 것 같네요. 뭐야? 이거 엄청 무거워요. 아 자석이네. 아 약간 메모 같은 거 뭐 이제 붙여둘 때 쓰라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줬어 이거. 잃어버릴 거 감안해서 그런 건가? 개 많이 줬네요. 회람판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이 앞에 자석 그거 붙여놨고 뒤에는 이제 나무로 돼있네. 레저렉티드 선물 패키지가 왔고요. 일단은 선물은 요정도 신경을 그래도 꽤 썼는데 이거 안 씻어도 되려나? 씻어서 음료수 좀 넣어야 되지 않을라나? 씻지 않고 넣는 거는 조금 그럴 것 같네요. 일단 씻어서 제가 좀 치워오겠습니다 요거를. A few moments later. 짜잔 체포 와포. 뭐 건더기가 씹히네. 뭐 안에 건더기가 떠있어요. 젤리 같은데? 체력이 찰 것 같진 않아요. 어우 협 만화가 찰 것 같지도 않네요. 체력이 찰 것 같은 건 고기를 이제 뜯어야 체력이 차죠. 포션 양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를 벨트에 어떻게 여러 개씩 차고 할 수가 있지? 스킬 한번 딱 쓰면 이거 막 툭툭 하면서 두 개씩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쨍그르하고 깨질 것 같은데? 디아블로 벨트 4416 아닌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차고 다니죠. 여튼 그래서 저의 디아블로 스토리를 얘기할 게 있습니다. 저는 디아블로를 어릴 때부터 했었어요. 저는 디아블로 1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디아블로 2부터 했었는데 제가 언제 했냐면 초등학생 때였나? 삼촌이 PC방을 데리고 가서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디아블로 CD도 샀었던 걸 기억합니다. 사가지고 그 얼마 전까지 있었거든요. 아시아 3섭 해가지고 네크가 주력이었고 소서 뭐 아마 다 했었는데 근데 디아블로 2 말고 이제 3를 대학교 때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교 때 경매장이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것도 아픈 사연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게임을 하던 그룹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파플로 이제 아즈모단 있는 거기 액터3를 계속 들었어요. 런 하면서 저는 스펙이 낮은데 엄청 잘 도네 부드를 했었는데 스펙이 낮은데 약간 꼼수로 템트리를 짜가지고 그 사람들 많이 하는 뭐 흡혈이나 뭐 이런 딜뻥 위주의 이런 세팅이 아닌 체구술이랑 체구술 범위 늘리는 거 하고 그 체구술을 먹었을 때 또 무슨 효과가 생기는 스킬 옵션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댐뻥 시키고 다른 사람들 안 쓰는 진짜 싸구려서 템트리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현금으로는 진짜 얼마 하지도 않는 인게임에서도 쉽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정도 옵션을 가지고 돌았었는데 그걸 이제 돌다가 제가 정말 졸업급 템이 나온 거예요. 졸업급 벨트가 완전 졸업급은 아니고 준 졸업급 벨트가 딱 뜬 거예요. 그래서 파티원들한테 먹었다!
와, 씨, 내가 이거 개쩐다. 이거 준조로 거니까 팔면은 그때 강추를 봤을 때 현금 한 50만 원? 와, 이거 팔아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야겠다 했는데 옆에 파티 같이 돌던 사람이 오, 벨트 옵션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나 이거 꼈을 때 딜 몇 나오는지 궁금하다. 그 사람이 봐봐야 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마 흰 벨트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껴봐라 해서 줬었습니다. 그래서 껴고 나서 딜 개 많이 올라가네요. 이거 마음에 드는데 혹시 내가 살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파티를 한 두 달 정도 같이 돌던 사람이라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사가라고 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걸 잊었습니다. 템이 이미 그 사람한테 넘어갔다는 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길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쪽 길드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에도 막 글 올라오고 했었거든요. 나한테 돈을 안 준다. 돈 준다고 해놓고 근데 아니까 다른 사람들도 얘기를 했는데 길마라는 그 걔 말도 안 되는 중재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디아블로 3 완전 초창기였기 때문에 하루가 지날 때마다 골드 값이 뚝뚝 떨어졌거든요. 그 당일날 한 100만 원에 팔 수 있던 아이템도 다음날이 되면 90만 원, 다음날이 되면 80만 원 막 이렇게 막 쭉뚝 깎였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파는 게 나한테 무조건 이득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시간을 미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탱값이 똥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한이 좀 지났어요. 카페에서 분란 생겼는데 나중에 그 길마라는 사람은 이거는 지금 가치로 줘도 되지 않냐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받기는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닌가 안 받았나? 못 받았나? 아무튼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 지금은 그것보다 돈을 훨씬 더 벌었기 때문에 그때 돈은 솔직히 지금에서는 크게 안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는 저한테 얼마나 큰 돈이었었는데 아무튼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게임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군대를 가가지고 플스방이라고 엑스박스하고 플스가 있는 PC방 같은 그런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액박 버전 디아블로3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패드로 하는 게 그게 또 맛이 있더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닌텐도로도 제가 디아블로3를 좀 많이 했거든요. 잘 때도 막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닌텐도 가지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패드에 진동에서 오는 그 쫄깃함이 있어요. 그리고 디아블로 자체 컨트롤이 패드로 해도 크게 불편함이 없어가지고 그 맛 때문에 플스 집에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닌텐도로 해도 되겠다. 아무튼 디아블로는 정말 그렇게 초등학생부터 해서 대학생 아니 성인이 돼서까지 2가 얼마 전까지 정말 재밌게 했던 그리고 얼마 전에 레저렉션도 방송으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뽕맛은 느껴지진 않았지만 같이 할 만한 사람 한 명 찾아가지고 하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튼 그렇고요. 선물 감사하고 이 박스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이거를 다른 걸로 나중에 써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이 안에 컴퓨터를 넣는 다던지 그런 느낌?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켜지는 거죠. 딱 열면 안에 LED 하고 막 쿨러 막 돌아가고 사이즈가 되려나? 약간 ITX 시스템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뒷판 깎아가지고 뒷판에 이제 메인보드 소켓 보이게 하고 전면 USB 슬롯 같은 거 여기다가 이제 깎아가지고 만들고 너무 고될라나?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여기까지 끝! 근데 이거는 우리 집에서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디다 쓰지? 아, 나 짬 때려야겠다. 다른 사람들 오면 가지고 가라고 해야지.